주소. 주소요? 네. 이름. 이름. 나이. 자주도 보니까 이 친구가 끼가 많다. 본인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조금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했을 텐데, 직업적으로 예술에 예능기가 많으면 본인이 역마지성도 있고 본인이 사주에 조금 되게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주예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조금 인간관계나 사람 사이에서 조금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지난해 인간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 아니면 내지는 연애가 좀 잘 안 된다든가 본인이 조금 고민 타가져야 되는데 올해도 본인이 일주에 또 소의 일제 삼재가 들었어.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해다. 그래서 좀 올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인물도 잘생겼고, 본인 나이도 젊겠다. 왜 뭐 궁합 같은 거 물어왔어? 뭐가 좀 안 돼? 그 연애 궁합 보려고 왔거든요. 연애? 네. 네. 연애가 좀 잘 안 돼? 좀 근데 좀 이상하다. 그 약간. 네. 내가 생각하는 네. 게 맞나? 본인이 남자 같은 여자? 이런데 좀 본인 여자 남자 좋아해요? 나 응? 그, 좀 보려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나하고 말장난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치? 솔직하게 말해야지. 응? 본인 이 동선 뭐 이런 거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맞아? 아 그게 솔직히 선생님 말씀대로 동성애자 맞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좀 성 정체성 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게이 커뮤니티에도 가입하고 그러다 20살 되는 시점부터 제가 동성애자인 거 그걸 확신했어요. 근데 뭐가 고민이야? 그 남자끼리도 궁합 봐주시나요? 뭐 나는 편견은 없어요. 근데 뭐 파파 할머니든 젊은 아이든 뭐 자네 같은 이런 케이스든 뭐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누굴 좋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뭐 내가 가정이 있으면서 누구를 또 좋아하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네네. 그런 편견은 없는데 말해봐 편안하게. 제 남자친구는 지금 선생이고요. 잠깐만. 네. 그러면은 네. 저기네. 네. 그리고 이름. 입니다. 저 이 친구 이씨 친구를 보니까 네. 이 사주가 되게 강하고 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무척이나 많거든. 되게 논리적이고, 네. 되게 지능이 빠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 남자친구가 사실은 바이섹슈얼이거든요. 바이섹슈얼이? 그게 뭐야? 아, 그게 양성애자라는 뜻인데. 아,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도 남자고 여자고 자꾸 꼬이고 사람도 잘 꼬이는데 또 그 사람이 그 말도 꼬이니까. 잘하거든요. 원본수는 무척 좋은 사람이지. 네,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왜? 뭐 딴짓 할까봐? 실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그게 더 불안해요. 왜? 제가 게이 커뮤니티에서 짧지만 다른 남자들도 한 두세 명 정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 만나고 게이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접근한 사람들이나 결국에는 상처만 받고 이렇게 끝나는 연애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제가 자주 가는 게이바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주시고 저한테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응? 네. 남자친구 아니야? 네, 네 맞아요. 응? 진짜 제 마음 너무 잘 알아주고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 네. 동성애자 사주가 아니라고. 동성애자 사주가 아니에요. 아닐 텐데. 이 사람은 네. 자네 얼굴이 반반하고 자네 얼굴에 어떤 매력적인 데를 보고 네. 또 자네 끼가 있겠다. 이 사람 또 직업적으로 빠른데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업수단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를 어떤 네. 자기 직업적으로 네. 이용가치를 가지고 네. 자네한테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 응? 아... 그래서 가게에 놀러오게 하고 네. 거기에 어떤 자네한테 어떤 직업적인 파트너 뭐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이사장하고 본인이 네. 같이 지내면서 본인 이 사람한테 어떤 스킨십이나 뭐 키스나 아니면 본인 손을 잡아봤든가 안아봤든가 그래봤어?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바에 더 많이 놀러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거든요. 근데 좀 만날수록 이상한 게 하나씩 드러나? 네. 솔직히 게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는데 이제 남자친구랑 바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는 밖에서 이렇게 뭐 데이트다운 그런 데이트를 못 해본 적이 좀 됐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남자친구랑 밥 먹고 이제 카페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지갑을 카페 밥 먹는 곳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라 하고 저는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놓고 왔길래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봤어요. 근데 제일 눈에 띈 카톡이 어떤 여자가 오늘 자기 집에 올 거냐 말 거냐 거봐 뭐 그런 카톡도 있고 제 그 사람이 바이섹슈얼인 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바람 피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 남자친구 이제 아무한테도 막 뺏기고 싶진 않거든요. 일종의 그런 거지. 그런 거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그거 아니야. 아니니까 자네 응? 네. 우리 친구야. 네. 앞으로 뭐 지금 젊잖니? 네. 선생님 봤을 때는 너의 어떤 그런 선생님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네. 동성 연애자든 네. 뭐 감정이잖아.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기의 사랑의 느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못이다. 네. 뭐 사람 구실을 못한다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네. 다가서는데 그 친구는 그 방식이 아닌 너하고 정반대인 다른 짓을 하잖아. 그치? 다른 짓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젊은 시간을 본인이 아파해야 되고 상처를 받아야 되고 속상해야 되는 게 선생님은 조금 네가 안타깝고 네. 지금 앞으로 본인이 이 친구를 만나면서 네. 이런 사람들 나한테 사례자들 종종 와요. 어? 네. 근데 우리가 상대의 친구를 잘 만나야 본인도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사주의 팔자가 꼬여.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인물에 젊겠다, 잘생겼겠다, 본인 또 예능기가 많겠다, 본인이 뭐 연예인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네. 어찌됐든 선생님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 네. 선생님 또 자식도 이 노래를 해요. 네. 판소리를. 네. 근데 본인이 또 노래로 네. 한 솔로 이렇게 먹고 살잖아.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친구하고 이렇게 얼른 헤어져야지 당신이 네. 이 어두운 속에서 계속 네. 시간을 뺏기는 거는 선생님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좋은 시간들 갖고 네. 얼마든지 또 그런 네가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네. 좋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해보고 네. 어찌됐든 오늘 선생님한테 용기 내서 네.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네. 경전연애, 해운연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설이잖니? 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 경전연애는 너도 좀 바꿔가는 방향으로 네. 했으면 좋겠어. 어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말에 좀 도움이 됐어? 네, 와서 좀 후련하게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 의견도 듣고 하니까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